안녕, 엘리예요. 오늘 엘리의 이야기는 쪽쪽 손가락을 빨지 말아요. 아,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주들하고 놀아야지. 얘들아, 이거 어때? 내가 제일 아끼는 공주 장난감이야. 예쁘지, 예쁘지? 꼬마 캐리가 좋아하는 공주 장난감이구나. 나는 내가 제일 아끼는 자동차 장난감이야. 이거는 있잖아, 내가 이렇게 올라타고 슈슈슈 달릴 수도 있다고. 엄청 재밌지? 아니, 야, 장난감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아무튼 나는 있잖아, 이렇게 낚시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빵을 낚을 수 있다고. 얘들아, 이건 다음에 보여줄게. 얘들이 재밌게 노네. 나도 자동차 가지고 놀고 싶다. 나도 저기 그 빵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놀고 싶은데. 얘기해볼까? 근데 용기가 안 나네. 어쩔 수 없지. 나 또 혼자 놀아야지. 놀고 싶다. 쪽쪽쪽. 엄마, 저 배고파요. 우쭈쭈쭈. 아이고, 우리 막내 예쁘기도 해여라. 아이고, 그. 아이고, 우리 막내. 아이고, 그래. 울지 마. 아야, 엄마, 저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그래. 배고팠어요. 여기 봐요. 배고팠죠? 엄마, 제가 배가 고프다고요, 제가. 엄마. 어머. 엄마가 지금 동생 보느라고 깜빡했어. 자, 거기 식빵 먹어. 어이구. 여기 봐요. 엄마는 동생만 좋아하고 나 배고프다니까. 쪽쪽쪽. 배고파. 종이배는 어떻게 접는 거지? 넌 혹시 아니? 나도 잘 몰라. 어떻게 접는 거지? 나도 모르겠네.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어머, 얘들아, 너희들 뭐하고 있니?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있잖아요, 저희가 종이배를 접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좀 알려주세요. 아, 그렇구나. 종이배는 말이지, 이렇게 색종이를 먼저 들고 이렇게 먼저 바늘 접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아, 알겠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선생님 자요. 그래, 꼬마 캐리, 선생님이 갈게요. 자, 어떻게 접냐면 말이지, 너는 노란 색깔 색종이를 들고 말이지, 이렇게 바늘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또 궁금한 사람 없지? 선생님 차. 그럼 선생님은 간다. 안녕. 나도 모르는데 선생님 나만 안 가르쳐주고 가셨어.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어떡하지? 우리 친구가 왜 이렇게 손가락을 빨지? 오늘은 뭐 하지? 쪽쪽쪽쪽. 뭐 하면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지? 쪽쪽쪽쪽. 울지 마. 왜 이렇게 손가락을 빨지? 안 되는데. 내가 좋은 방법이 있지. 어머, 잘 때까지 자꾸 손을 빨고 있네. 안 된다니까, 정말. 어디 좋은 방법이. 바로 이거야. 손을 물지 못하도록 이걸로 이렇게 여기를 붙여야겠군. 가만 보자. 하나는 금방 뗄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개를 붙여야겠어. 미안하다. 이 정도는 문제없어. 잘 졌다. 오늘 엄마랑 기차놀이하고 놀아야지. 붕. 붕은 자동차잖아. 찍찍뻑뻑. 엄마. 나랑
나랑 놀아요. 아이고, 동생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안 돼, 안 돼. 좀 이따 놀아줄게. 엄마 또 나랑 안 놀아줘. 이게 뭐야? 아, 누가 내 여기에다 이런 밴드를 붙여놓은 거야? 에이, 정말. 아이, 이거 좀 하나씩 떼봐야겠다. 안 돼. 아, 정말. 떼지지도 않네. 아, 엄마. 이거 좀 떼주세요, 이거. 안 돼. 떼줄 수 없어. 엄마, 왜요? 너가 자꾸 손가락이 이렇게 쭉쭉쭉쭉 빨길래 엄마가 너 그거 못하도록 이렇게 밴드를 붙여놓은 거야. 알겠지? 이제 손 빨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세균들이 너 입으로 들어가서 배가 아야아야 할 수도 있다고. 알겠지? 아니, 엄마, 이 손가락 빠는 거 실은 내가 빨고 싶어서 빠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자꾸 이렇게 쭉쭉쭉쭉 빠는 게 재밌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동생만 보고,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나 안 챙겨주고 막 그럴 때 이렇게 손가락을 빠는 거라고요. 엄마 이거 좀 빼주세요. 그랬었구나, 우리 첫째가. 아니야, 엄마가 우리 첫째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아유,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아니에요, 엄마. 저도 아직 어리다고요. 엄마 나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럼. 아유, 엄마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부터 엄마가 우리 첫째를 더 많이 예뻐해 줄 테니까 그럼 너도 손가락 빨지 않기 엄마랑 약속하는 거야. 어때? 엄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도 꼭 약속 지켜야 돼요. 오늘 친구는 속상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빠는 친구였네요. 손가락 빠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나쁜 세균들이 우리 친구들의 몸을 아프게 하거든요. 혹시 아직까지 손가락을 빠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손가락 빨지 않기 엘리랑 약속해요.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